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네, 오늘 다 구워보세요. 천하나 공예는 다 3일 3천입니다. 지하공 하고는 다 28원 다 8천입니다. 본인도 우리 같은 신의 가물에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옳은가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가 귀가 여려서 남의 말을 자꾸 듣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자꾸 이렇게 어디론가 자꾸 다녀 끌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돈 벌러 어디 직장을 다니면 뭐 때문에 직장을 꾸준히 못 다니는 건지 맞아요. 끈기도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본인이 마련이 많고 궁리가 많아서 진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진로도 그렇고 아니면 무당길이 가는 게 맞으면 정말이라고 치면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지 뭐 하는 마음도 자그만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신가요? 네, 맞아요.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제가 원래 점을 잘 보러 안 생기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정말 몸도 너무 아프고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몸이 안 좋다는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막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갔는데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. 뭐 삼산을 먼저 돌면은 말문이 트인다. 일단은 굿병이 없으니까 삼산이라도 먼저 돌고 말문 트이면 법당 차려서 이거를 먼저 이 길로 가자.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. 엄마 혹시 물동이 탔어요? 그 뭐예요? 이런 신적으로 뭘 해본 경험 있으세요? 예전에 하도 저기하고 안 돼서 엄마랑 저랑 막내 동생이랑 셋이 세 명을 세우더라고요. 거기서 누가 이제 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세 명을 세웠는데 제가 왔대요. 근데 나중에는 그게 온 게 아니라고 뭐 그렇게 흐지부지 했는데 본인에는 한 대걸로 한 대씩 신의 기운들이 있어 내려와서 한 대걸로 한 대씩 그러니까 본인이 웃대버리서 누가 우리같이 물동이를 탄 적이 있을까? 물동이를 탔다는 거는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. 누가 물동이를 타고 또 할아버지를 모신 적이 경험이 있지 없는 건 아닙니다. 애들 아빠 쪽으로는 모르겠고요. 저희 친가 외가 쪽으로는 원체 많으세요. 물당이? 근데 여기서 누가 옛날에 아랫여독인지 누가 뭐 배를 부렸는지 예, 있었어요. 배를 부렸다 이거지. 예. 알았어요? 예.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줄기를 따라서 대감이 들어와서 또 신이라고 신을 받은 양반도 계시고 또 신을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.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영산 대감이라고 이런 거를 이런 대감님이 먼저 본인한테 들어왔습니다. 이런 본인의 집안에 우리 같은 신의 비밀을 잊지 없는 거는 아니고 집안에 무속인이 많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. 본인은 신의 신이기 전에 대감이 들었었던 거고 너무나도 한 대는 정말 피죽먹을 피살이 먹을이 많고 힘들고 가난했던 적도 있었어요. 아십니까? 그래서 배를 탔던 배를 부렸던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을 꾸려갔던 집안 내력이 있었거든요. 근데 본인은 신의 가물이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이걸 갖고 무당은 만들지 않습니다. 본인도 마찬가지로 엄마처럼 신의 가물이 있어요. 네, 그런 신명출이 아직까지 본인한테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은 직성이 올라보니 저 장군님이 직성을 가졌거든. 승질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너는 승질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고 신경질 내고 말 대꾸 따박따박하고 맞아요. 그리고 공부도 다 때려치고 네 승질 네가 마이크컨트롤이 안 돼서 지랄증이었거든. 네가 지랄증 어떨 때는 네가 아닌 괴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. 맞아요.
아세요? 네. 그래서 너도 손목을 그을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지랄 발광을 떨었거든요. 네. 네. 이런 상태에서 무당은 되지 않습니다. 네가 만약에 무당이 된다고 하면 엄마랑 똑같이 인생 더 구겨질 겁니다. 말문도 안 들 거고. 근데 딱 네가 무슨 뭐 공황장애 약을 먹는 건지 아니 무슨 약을 먹는 건지 20대 초반 중반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네. 조금 약을 먹었던 나름대로 무슨 약을 먹는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었거든. 네. 이러다 보면 더 극도로 심하게 그 중세가 올 거예요. 네. 아셨죠? 네. 근데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네. 무당이 금방 되지도 않습니다. 네. 아세요? 이게 참 말해주기가 애매묘해.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신의 안정부터 찾아야 되고 지금 신이 다 들어왔다고 해도 게을러서 이 길은 가다가 본인을 엎을 겁니다. 도정하차할 겁니다. 머리에 고집만 잔뜩 내세우고 있고 네. 어떨 때는 앉으면 손 하나 까딱도 하기 싫고 네. 이런 상태에서 옥수 만약에 그래 내리고 해줬어 그럼 옥수발언이도 하겠냐? 정말 누우면 누가 나 말시키는 거든 깨우면 성질나거든. 깨우지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갈 때까지 그냥 잤으면 좋겠어. 네. 이렇게 자랐던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. 본인이. 맞아요. 너 오늘 산에서 기도하잖아. 본인은 거짓말을 할 거예요. 한번 머물러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힘들어. 정말. 그리고 거기가 사로전 기도하니 하려고 하니 살은 비대하게 쪘지. 다리는 저리지. 조문 쓰시지. 졸려 죽겠지. 못 갑니다. 본인은. 본인과의 싸움이에요. 본인 너무 나태하고 너무 게을르십니다. 지금부터 운동을 하세요. 헬스를 다니든 뭐 필라테스 그거를 다 배로 다니든 해서 정신력부터 키우세요.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 오늘 신인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아닙니다. 안 됩니다.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. 그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와는 좀 다르게 조금 맞는 느낌도 있고 위에 분 그 팀장님도 저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기는 좀 오래 다닐 수 있을까? 2년은 35살까지는 네.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5살까지 열심히 다녀봐요. 네. 그러면 이 남자 문제도 바람이 잘 것 같아. 지금도 이 남자하고 결혼했던 사람하고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혼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조금 바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애기 있죠? 네. 애 생각해서 쓸데없는 네. 거 아니니 네. 2년만 열심히 다녀봐봐. 그럼 2년 있으면 본인 운이 올 것 같아. 직장도 좀 더 네.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이때 또 진급의 운이 있든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될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곳은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참고 직장 네. 열심히 다니세요. 알겠습니다. 알았죠? 네. 신은 아닙니다.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배짱이에 좀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선생님 말씀 들어봤을 때 우선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우선은 제가 하는 일 지금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생각해 주시게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. 우선은 마음이 되게 무겁게 왔는데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